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찾아서 다 해요. 아,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 왜 나한테? 일자리도 본인들이 디테일하게 구해서 해요. 구해서. 응.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세대를 가져가시면 개별을 팔고, 개별을 팔 때도 양사경영신인데 개별을 팔고 모로판도 같이 팔았죠. 팔고 또 윙을 제인데 또 사가셨어요. 윙을 사고 또 용달 모로판도 또 최근에 사갔습니다. 그 자기가 그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발품을 팔아서 일자리를 찾고 찾았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잘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하지만. 예. 그리고 쉽게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쉽게 얻으려면 당해. 당연하지. 전부 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다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가 뭐 일자리를 소개를 해준다. 그 커미션 받잖아요. 뭐 최근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자리 소개해가지고 커미션 주고, 차 잘못 사가지고 그거 당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래 되니까 마음이 뭡니까? 마음을 떠나잖아요, 이게. 결국은 또 제인도 오셔가지고, 저라도 이제 용달 번호를 사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근데 지나보면 아는 거죠, 이제. 근데 지나기 전에는 혹하는 거지. 당해도 뭐 얼마 선에서 손실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나이를 먹고 이게 리스크라는 부분이 데미지를 조금 입는 건 상관이 있는데 크게 입어버리면은 회복이 안 되잖아.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코인이나 이런 분들 나이 좀 드셔가지고 빠지실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소유자분들이 보로판만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자가용은 또 화물차 자기가 쓰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니 내가 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화물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통으로. 네. 통이라는 게 영업용 보로판하고 차량하고 같이 팔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으면은 파시는 분들은 팔 때는 가격을 많이 받는 걸 원할 거고, 첫 번째. 아, 그렇죠. 그죠?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판매가 딱 되면은 빨리 명의 변경이 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죠? 네. 왜 자기가 지출되는 명의 또 생기니까. 네. 네. 그잖아요. 그게 또 사시는 분들이 또 심리가 바로 반대의 심리잖아. 네. 이제 그 심리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럼 저희들은 그 중간에서 저희들 정상적으로 그래야 하는 데는 최대한 저희들도 이 현금이 우리가 알선을 위탁으로 이제 맡겨서 판매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고,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매입을 되도록이면 매입을 해가지고 차를 판단 말이에요. 예, 예. 돈을 예를 들면 뭐 5천이면 5천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예, 예. 들어가 있다 보니, 예. 빨리 저희들 회전시켜야 돼.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도 또 그분들이 황홀하시는 분들은 또 의의가 좀 있어요. 벌이라는 게 약간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정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들도 신용거래상으로 최대한 좀 빨리 거래를 원활하게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화물하시는 주변에 또 화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소개가 많아요,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보로판이라든지 거래를 할 때 참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거래를 해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업체를 이제 첫 번째 찾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소리를 소문을 해주면은, 네.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오면 그냥 계약서 쓰고 가고, 네. 뭐 뒤에 뭐 불편한 사항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그 템포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요거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저 최근에 인주가 입은 엊그저께 3월 31일날 지내는 거 나왔지만. 네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3년 있었어요. 배송 일을 했어요. 네네. 아, 배송일을 하셨구나. 네, 배송일. 뭔 배송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축 자재들 네네네네. 배송일을 했어요. 네네네네. 어디서 하셨습니까? 여기 향남에. 아, 향남에? 향남에. 아, 그 집 근처에요. 예. 근처에서만 했으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새로운 일이 안 해본 일이야, 내가. 어, 그렇지. 네. 네. 그런 건 안 해봤고, 전부 디자인하고 뭐 설계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안 해본 일이거든요. 요가다지. 재밌어요. 어. 그리고 나는
어디 가도 철문점인데 거래처가 그런데요. 그러다가 여기 사는 내려주고 내려주고. 그리고 잘할 것 같아. 그 사장님하고 맨날. 잘할 것 같아. 재밌어요. 사람 이게 성격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물만 갖다 주면 내가 싸줘요. 내가 싸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돈을 내가 잘 싸줘.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탁탁탁 깨끗하게. 거기서 좋아해. 내가 가면 좋아하는 거야, 다. 아, 그렇지.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가면 뭐래도 좋아. 왜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할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는 걸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 못 가. 그렇지.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맞아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남이 보면은 배송이, 배달하는 게 허접한 일 같이 보이지만은, 나는 내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불러. 그렇죠, 맞아요. 내가 가면 이렇게 깨끗해, 정리가 딱 돼. 근데 가면 어른, 다른 사람이, 우리는 지난 주에 다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사장님 없어가지고, 배송기사한테, 그냥 거기다 마당에다 그냥 대충 던져놓으세요 하고 갔대요. 네. 정은적 사장이. 네. 그놈이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대로. 가시도 여러 가지인데. 그렇지. 그거 첫날하고 혼났대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그렇지. 야. 근데 내가 가서 뭐라 그랬어? 그게 뭐냐, 일하는 게.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쨌거나 돈 주고 우리 물건을 사주는 사람인데. 그렇지, 당연하지. 그게 뭐냐고. 다 섞어놓으면은. 어차피 내일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송 일을 하지만은 8시간 일 끝나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빨리 해주고 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지. 똑같이 또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데. 8시간 동안 하나씩 하는 시간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런 개념을 하는 건데 그러는 거야. 그래. 맞아요. 그런 게 좋은 거야. 에? 어차피 8시간 하는 거야. 예, 맞아요. 그거 빨리 하고 빨리 가서 뭐 할 건데. 또 그 일 해야 힘든 일 해야 되거든. 바보 같은 짓을 하니. 그렇지. 그러니까 참. 그 바보 같다고 나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건 모르는 거지. 예. 어차피 8시간 하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그 뭐 급하다 그 친구 던져. 그러니까. 세워라. 내 오라한테 쏴줘. 예쁘게. 그래. 그리고 와도? 그 사람 마음 없고. 마음 없고. 또 시간 잘 가고. 그죠. 또 당구 갔다 오면은 퇴근 시간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치를 몰라. 그 마인드를.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배송 직원들한테 그랬어. 어차피 8시간이 8시간. 배송 다 짐 다 꾸려놨어. 다른 데도 추가가 있어. 그 추가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오케이. Why not? 싫어. 시간 가. 그래. 이렇게 하라 이거지. 그래. 나 그런 마인드로 살아요. 그래, 그 마인드가 제일 좋은 겁니다. 네. 얼마나 편해. 네, 그렇죠. 그 편하면서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실속을 갖다가 제일 많이 챙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요. 그 업체가 딱 우량 그러면서 우량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이 되고 옛날 안 좋은 데는 좀 선별을 좀 하고 그다음 내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가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오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잘해주니까. 톡톡톡 내가 잘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사표를 냈어요. 사장님 나간다고. 네네. 깜짝 놀래요. 옛날부터 내가 3년 전부터 생각하고 했던 거야. 근데 배달을 하면서 큰 거 보니까 우리 급여를 한 270 받아요. 네네네. 네네. 다 뛰고. 많이 받는 거예요. 배송은. 네, 그렇죠. 배송은 어린 거 없어. 그냥 갈고 좀 갔다 걸고. 그렇죠. 맞아요. 거기다 또 다 실어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용차가 네 대가 우리 차가 있어서 4명이 배송해서 네네네네네. 그 와중 부족하니까 용차를 쓰고. 그렇죠. 용차 쓰죠. 맞아. 하루에도 일부에도 지금 막 들어와요. 네. 다 물어봐요 내가. 아, 그렇지. 오늘 몇 건 하셨어요? 얼마 버세요? 그랬더니 한 300 정도 벌어. 다 뛰고. 물어봐 일일이. 그렇지. 그리고 내가 아, 똑같네. 내가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뭐 오전에 몇 건 한 세 건 하셨어요? 아, 두 건밖에 못 했어요. 요거 세 건 가면서 한 대 두 건 더 하세요. 그래 먹고 살지. 고맙다 그래. 그렇지. 당연히 네? 맞아요.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한 여섯 건 했대. 너가 많이 하셨네. 그렇지. 재미가 있어 나.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야 내가 이 배달 왜 다니지? 용차 이거 내가 사서 하가지고 뛰면은 못해도 한 달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일곱 여덟 건 여덟 탕 하면은 최야 다 뛰고 300 보는데
그렇지. 맞아.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렇죠. 당연하지. 맞아요. 야, 씨. 처음에, 처음 거야, 내가. 자신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자신이 생기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 이제 배송 기사들은, 사장님은 한 차에다가 여러 업체를 지금 다 따로 실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 비용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지. 기름값, 네. 또 인건비, 이러니까. 우리는 뭐, 제천, 뭐, 충청북도, 뭐, 충청남도 저 밑에까지 서산까지 가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빨 싫어. 네네. 용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네. 용식참. 예. 그 힘들어요. 싫어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죠. 차들이 가다가 미쳐, 미쳐버린 거. 그렇죠. 위험해. 맞아. 위험하죠. 맞아. 그 위험한 거를 내가. 그렇지. 270 받아가면서. 그래. 그래. 아,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딱 그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판단한 게, 아, 이거 아니다. 용천으로 가야 되겠다. 아, 용천은 일단 프리랜서 개념이니까 내가 네네. 필만큼 내가 버는 거예요. 아, 그렇죠. 내가 필요한 면 더 뛰는 거고,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좀 쉬면 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농촌에서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 물어봐야 돼. 네네. 젊은 애들 믿고, 젊은 애들 오면 내가 그래요. 칭찬해요. 잘했다. 그 용기가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용천에서 한다는 게. 아, 그렇지. 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어, 그걸 맞아요. 자존심이 아니야. 자존심을 주의자는 건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사람은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이거 하느니 신경 쓰고 누구 스트레스 누가 관리를 받아야 되니까 네네. 피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튀어나온 사람 많거든 젊은 애들이. 네네. 또 용차하는 젊은이들 중에 어떤 애들이냐면 회사생활을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아 스트레스 받고 나를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감지하는 것 같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더라. 용차가 그렇게 편할지 모르는데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거 좀 변경 내가 작변경 하면 진짜 잘했다. 이런 일 하는 사람 젊은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라고. 근데 그게 현실이고 사실은 주거의 어떤 규칙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걸 많이 오래된 장땡이. 그래서 내가 그래 젊은 애들 오면 야 젊은 나이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집에 아버님 장가 안 갔으니까 집에서 밥 먹으니까 그때 실드머니를 마련해라. 그렇죠. 맞아요. 100만 원, 200만 원씩 저축해라 이게 200만 원씩 해도 200만 원 저축하면 5년이면 1억이에요. 뭐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억 딱 된 다음에 독립을 해라. 그리고 그 1억까지 뭘 해도 된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 돋아주고 그럼 좋아해요. 그렇지. 그 어떤 어르신들은 75, 78 등이 네. 있어. 예, 예. 이런 날은 가끔 오거든요. 예. 우리 서로 반갑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요. 재밌어요. 아. 사장님이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나 딱 사장님께서 딱 이래 이야기를 같이 해보니까 확실히 그거 좋네요. 예. 느껴지네요.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에너지가.